이거는 뭐예요? 얘는 삐뚜리 소라라고 해요. 삐뚜리. 삐뚜리? 예. 소라 중에서도 삐뚜리. 네. 아, 삐뚜리. 나 모른다 이거 나중에. 아니요, 이제 다리. 그걸 동영상 녹음이 돼 있으니까 아, 나오죠. 이거는 네. 예. 수입 가리비. 네, 가리비. 네. 수입 그래도 창 가리비는 아니죠? 이게 창 가리비예요. 아, 창 가리비. 창 가리비. 어. 얘는 홍가리비. 비단 가리비. 비단 가리비. 자연산 비단 가리비. 자연산 비단 가리비. 요거는 양식. 아. 이건 돌멍게? 네, 이건 어제도 또 많이 인기 많은 거. 돌멍게. 많이 가격 올랐죠, 이게. 돌멍게. 돌멍게. 예,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많이 찾아요. 예. 이거는 일반 멍게. 멍게. 개불도 있네. 개불이 다 나가고 조금밖에 없어요. 예. 키조개. 키조개. 다금바리. 살아있는 건 처음. 도다리. 예. 예. 해 중에서 제일 맛있다는 뱃살만 모여 있는. 뱃살. 와. 그러니까 이 맨 가쪽은 참돔. 참돔. 그 다음에 밀치. 밀치. 예, 밀치. 네. 그 다음 도다리인데. 도다리인데 이 뱃살. 네. 예, 뱃살. 맛있는 또 뱃살. 뱃살. 아, 좋다 뱃살. 예. 네. 슴뚜슴뚜하게 누님도 같이 드시죠. 아, 예, 좀 더 올게요. 예. 네. 누나도. 아, 해물 사장님. 파는 게 해물 모두 3만 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금어기, 해삼이 금어기라서 해삼이 빠졌고, 7월달에 해삼이 금어기거든요. 자, 요거는. 그래서 촛대 고동을. 맞아요. 시작. 시작을 그 전에는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라서 아예 안 팔고. 돌멍게. 안 했는데. 예. 촛대 고동. 촛대 고동. 멍게, 개불, 달큰하고 맛있어요. 근, 아, 촛대 고등이요? 네, 달큰? 단맛이. 아, 단맛이? 어,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바로. 우리 유치님들, 한번, 거제도 여행버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유치님들, 앙!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이네요. 아! 코 막혀! 아, 꼬들꼬들도 하지만 엄청 달아요, 달아. 야, 해물 여기는 장목수산 수산에 우리 사장님이랑 같이 한잔 하고 있습니다. 40분 후에요. 그 다음에는 뱃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치님들. 뱃살. 자, 유치님들. 이런 저녁 식사지만 맛자세요. 앙! 나 한잔만 괜찮겠나? 아, 소자. 수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아, 장목수산 물에. 배낭 얘기 쓰고. 예, 예. 만들기는 우리. 육수는 삐어 육수가.
육수는 저희가 만들고. 아, 육수를 사장님이 만드세요? 네. 와, 아, 장목회센터 초장집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사장님과 거의 알바생이 만든 거. 아, 예. 해 수산에서 먹는 물회. 여름에는 별미죠. 여름에 앙 하고 드시면 돼. 앙 앙은 뜻이 뭐다? 앙은 맛있다는 뜻이에요. 앙 뜻이 앙은 그냥 개 짖는 소리 아니고 앙이란 말은 맛있다란 뜻. 가비 앙 하면 가비가 원래 커피란 뜻이고 앙이 맛있다. 자, 이렇게 회를 먹고 매운탕 먹습니다. 매운탕. 아, 매운탕 국물 떠 먹어보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지금 기가 막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러면